안녕하세요. 수녀마입니다. 오늘은 느타리 버섯으로 느타리 버섯 구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느타리 버섯이 약간 통통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고추장 양념해서 버섯구이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느타리 버섯 이렇게 밑둥도 오늘은 다 먹을 거예요. 이렇게 통통한 거 갈라서 잡티를 제거하고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. 느타리 버섯을 살짝만 데쳐줄 거예요. 물을 넉넉히 붓고 끓으면 씻어놓은 느타리 버섯을 다 넣어주세요. 넣어서 살짝만 데쳐줄 거예요. 너무 오래 데치면 버섯의 향도 날아갈 수 있고 좋지 않아요. 그래서 한번 뒤적거려서 살짝만 데쳐주세요. 너무 오래 데치면 버섯이 처지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가면서 살짝 데쳐주세요. 다 데쳐진 것 같아요. 한 번만 데칠 거기 때문에. 이렇게 건져서 찬물에 바로 열기를 없애주세요. 찬물로 한번 헹군 후에 물기를 좀 제거해 주세요. 양념에 넣어줄 대파도 조금만 송송송 잘라주세요. 한 3분의 1 정도만 자르면 될것 같습니다. 버섯 양념할 고추장 양념 만들 거예요. 고추장 2스푼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. 마늘은 반스푼 정도만 넣을게요. 마늘 반스푼 넣어주고요. 파도 잘라놓은 거다 넣어주세요. 설탕은 한 작은 술만 넣어주세요. 참기름도 한 작은 술 넣을게요. 설탕이 녹도록 잘 저어주세요. 여기 아까 데쳐서 물기를 뺀 느타리 버섯 다 넣고 양념이 배도록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. 버섯을 데쳐서 막 부서지진 않아요. 그래도 살살 양념 뵐수 있도록 잘 섞어 주세요. 아까 저희 참깨를 조금 빻았어요. 고소하게 참깨 빻은 것도 같이 넣고 살살 버무리겠어요.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양념이 배도록 그냥 두겠습니다. 팬에 기름을 한 스푼 정도 두르고요. 달궈지면은 버섯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살짝만 구워주세요. 버섯 앞뒤로 살짝 맛있게 구워졌고요. 다 구웠으면 위에다가 통깨를 살살살 뿌려주세요. 느타리 버섯구이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.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